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한 시민들의 항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시민단체들의 항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두 번째 탄핵 표결에는 반드시 참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춘천문화방송 나금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 춘천 사무실 앞 강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틀 연속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표결에 참여하라는 이 도민들의 시민들의 그 의견을 담아서 항의 서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의 서한을 전하기 위해 사무실 문 앞까지 갔지만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한기로 나와라! 우리가 온다고 도민이 무서워 이렇게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럴 거면 사퇴해라! 결국 항의 서한과 전단지를 출입문과 복도에 붙인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같은 시간 유상범 의원 홍천 사무실 앞에서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윤의 핵심이라고 자처하는 유상범 의원도 탄핵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동참을 하지 않으면 사퇴를 하셔야 합니다. 박정화 의원 사무실에 도착했던 근조화환의 리본은 하루 만에 제거됐고 박 의원의 대학 후배들이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말아달라며 붙였던 대자보도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굳게 닫힌 문 앞에 항의 서한을 붙였습니다. 이번 탄핵 표결에 반드시 민의를 선택해 줄 것을 우리 원주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전국안정화 TF위원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 사무실에도 항의 서한문이 붙었습니다.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이 의원의 이름을 덮었습니다. 설악권 주민의 명령이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정한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 탄핵 소추안에 대한 재표결이 오는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함께 하세요.